네, 쩐의 전쟁 신세계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첫 시작 스타트는 어떻게 끊었을까요? 바로 참가자들과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동현 팀장과 박현상 차장, 김근혜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순위권 요지부동입니다. 박현상 차장이 32%가 넘는 누적 수익률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김근혜 연구원이 26% 수익률로 1위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송동현 팀장,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하락한 마이너스 31% 기록 중입니다. 박현상 차장이 이렇게 송동현 팀장의 영토를 하나하나 빼앗으며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데요. 총 36개고요. 김근혜 연구원이 15개, 송동현 팀장은 9개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먼저 현재 수익률은 10%, 누적 수익률 32%로 당당히 1위에서 순항 중인 박현상 차장의 포트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11% 수익 실현하면서 포트 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조금 아쉽지만 빨간불이고요. 자화전자 마이너스 1.26% 기록했습니다. 2위는 김근혜 연구원이 지키고 있는데요. 현 수익률은 17%지만 누적 수익률은 26% 기록 중입니다. 역시나 현대백화점 오늘도 수익률 방어에 나서고 있고요. 월덱스 소폭 하락 중인 가운데 원품 물산 흐름 견조합니다. 3위는 송동현 팀장인데요. 현재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면서 아슬아슬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포트를 받쳐줄 효자 종목이 눈에 띄지 않는데요. 송동현 팀장님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고요. 월요일 출발 무려 30%가 넘는 누적 수익률로 1위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포트 내에서 신라젠이 11%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익 실현 빠르게 해냈는데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 가져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신 건가요? ADC라고 하는 합동신약 전문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1세대 항암제를 얘기를 하고요. 2세대 항암제 얘기를 표적 항암제로 얘기를 하고요. 3세대부터는 면역 항암제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2세대 표적 항암제 얘기를 ADC라 얘기를 하고요. 앤티바디라는 드럭이라는 부분으로 영어로 약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들어가는 그 링커를 만드는 회사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콘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등록한 이름 자체는 ADC라는 그 콘조를 만드는 링커라는 표적 항암제 전문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일단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내에 고부가 가치 항생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응열제 부분에 대해서 이상 초기 결과 확인된 다음에는 바로 올해 내에도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내용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걔 굳이 신라젠을 빼면서 레오캠 바이오를 실은 이유 자체 같은 경우는 신라젠은 모멘텀이 ASCO 이후로 어느 정도는 소진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업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FDA 승인이라는 부분이 기대되는 업체들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레오캠 바이오 편입이 주요해 보일 수 있고요. 매수가로는 현재가 목표가로는 55,000원대, 손절가로는 40,000원대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앞으로의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장님의 포트폴리오가 워낙에 좋아서 지금 자화전자가 큰 폭은 아니지만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익률 언제쯤 빨간불 켤 수 있을까요? 일단 자화전자의 가장 큰 모멘텀은 3분기 이후에 이루어질 3D 센싱이라든지 테이프 카메라에 대한 부분, 새로운 그 휴대폰 업체들의 모멘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이 8월 달에 발표를 할 텐데 2분기는 아마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로 가면 갈수록 휴대폰 부품 업체들에 대한 모멘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지난주 어설프게 대북지에 살짝 엮여가지고 좀 올랐다 빠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랑 3분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그 저점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 수급 보면은 잘 들어오던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관들의 매도세만 잦아들게 된다면은 바로 16,000 이상의 상승세로 접어들 거로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자화전자의 수익률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2위 김근호 연구원의 포트가 지금 1위 박현상 차장을 바짝 따라잡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짠해진 신세계 함께해 주세요.